그 여당에 붙어 있는 군소 야당들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그 호남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인구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 인구로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선거법 부칙에 지금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의 선거구를 그 줄이지 않기 위해서 최근 3년의 인구 표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50석으로 지역구 수를 조정하면 결국 3석을 줄여야 합니다. 세종시를 인구를 늘리지 않고 세종시의 선거구를 늘리지 않고 나머지 3석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선거구를 줄이겠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지도 않는 그런 제도를 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로 보면 250석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1월 말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광역단체별 즉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보면 세종시가 32만 616명인데 반해서 광주광역시의 그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8만 4,669명입니다. 그 다음 끝에서 두 번째가 전라북도가 18만 5,655명, 세 번째가 전라남도 19만 145명, 그리고 끝에서 네 번째가 부산시로 19만 3,307명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면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선거구가 광주, 전북, 전남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세종시에 비해서는 두 배가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 선거구를 줄여야 될 경우에는 바로 인구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줄여 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그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 바로 이런 광역단체별 국회의원 평균 인구수가 적은 곳부터 줄여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광주, 전북, 전남 순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줄여야 하고 4석을 줄인다면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 수도권에서 선거구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인천이나 제주, 경기, 대전이 선거구당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입으로 입만 열면 늘 그 선거 개혁을 이야기하고 또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선거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이제 전 세계에 없는 3년 평균 인구수 기준으로 하겠다는 그런 주장까지 서슴치 않는 것을 보고 이분들의 그 양심의 한계는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3년으로 하지 말고 한 300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우리 당에서는 묵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에 그 설치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설정을 선거구를 획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달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헌법정신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알 텐데 이 3년 평균으로 설정해 놓았다고 해서 선거구를 그렇게 획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선거구 획정이 있을 때는 우리 당의 당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광역단체별 인구 순서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고 3석을 줄인다면 광주, 전북, 전남 4석을 줄인다면 광주, 전북, 전남, 부산의 순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지극한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의 원칙이고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에 맞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선거구 획정 원칙에 반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세종시 인구가 32만이 넘어섰는데 세종시를 분구하지 않고 또 인구수가 광주시에
비해서 더 많은 대전시가 의석수는 더 적습니다. 이러한 충청인들의 그 정치적 욕구를 무시하고 호남의 선거구만 지키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